안녕하세요. 좋은 아침입니다. 아침 기도에 함께 하신 여러분 환영하고요. 우리 함께 찬양하실 텐데요. 주의 인자는 끝이 없고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인자는 끝이 없고 그의 자비는 무궁하며 아침마다 새롭고 늘 새로우니 주의 성실이 금이라 성실하신 주님. 오늘 함께 보실 본문 말씀은 와플터치 5월 19일자 본문입니다. 에스라서 8장 15에서 36절인데요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아하와 강가에 모여 천막을 치고 거기서 3일을 머물면서 백성들과 제사장들의 인원을 점검했는데 그때 레위 사람은 하나도 없었다. 그래서 나 에스라는 레위 사람의 지도자인 엘리에셀, 아리엘, 스마야, 엘라단, 야립, 또 다른 엘라단, 나단, 스가랴, 무슬람, 그리고 지혜로운 사람 요라립과 엘라단을 불러오게 하여 그들을 가시비아 지방의 지도자 이또에게 보내며 그와 그의 친척들과 성전 봉사자들에게 성전에서 하나님을 섬길 사람들을 보내달라고 부탁하였다.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셨으므로 그들은 마흘리 집안의 레위 사람인 유능한 세레바와 그리고 그의 아들들과 형제들을 합하여 모두 18명을 보내주었고 또 하사바와 함께 무라리 집안의 여사야와 그의 친척 20명도 보내주었다. 그 외에도 다윗과 그의 신하들이 레위인을 도와 잡리를 하게 한 성전 봉사자들 220명도 함께 보내주었으며 그들의 이름은 귀한 자 명단에 다 기록되었다. 그때 우리는 아하와 강가에서 금식하고 우리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낮추며 여행하는 동안 우리를 인도하여 우리 자녀들과 우리의 모든 소유물을 보호해달라고 기도하였다. 나는 전에 황제에게 우리 하나님은 자기를 신뢰하는 모든 사람을 축복하시지만 자기를 저버리는 사람은 누구든지 벌하는 분이라고 말한 적이 있었기 때문에 황제에게 군대를 보내서 도중에 원수들로부터 우리를 지켜달라고 부탁하는 것을 부끄럽게 여겼다. 그래서 우리는 이 문제를 놓고 금식하며 하나님께 기도하여 우리를 보호해 주시겠다는 응답을 받았다. 그때 나는 세레비아와 하사비아를 포함한 12명의 지도자급 제사장들을 뽑아 세우고 황제와 그의 자문관들과 신하들과 이스라엘 백성이 우리 하나님의 성전을 위해 바친 은과 금과 그 밖의 그릇들을 그들에게 주었다. 내가 그들에게 준 것은 약 22톤, 은그릇 3,400kg, 금 3,400kg, 금대접만큼 값진 놋그릇 2개, 그리고 금대접 20개였는데 이 금대접들은 금 8.4kg의 값에 해당하는 것이었다. 그러고서 나는 그들에게 이렇게 말하였다. 여러분은 이 그릇과 마찬가지로 여호와께 거룩한 자들입니다. 이 모든 금과 은은 우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 기쁘게 바친 예물이므로 여러분은 이 모든 것을 예루살렘의 성전까지 가지고 가서 지도급 제사장들과 레위인들과 이스라엘 백성의 지도자들 앞에서 이것을 달아 인계할 때까지 잘 간수하고 지켜야 합니다. 그래서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은 그 금과 은과 그릇을 예루살렘 성전까지 가져갈 책임을 맡았다. 우리가 아하와 강가를 떠나 예루살렘을 향해 출발할 때는 1월 12일이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계셔서 도중에 적의 공격과 도적대로부터 우리를 지켜주셨으므로 우리는 예루살렘에 무사히 도착하여 3일 동안의 휴식을 취하였다. 그런 다음 4일째 되는 날 우리는 성전으로 가서 비느하스의 아들 엘르아살과 두 레위인의 예수와의 아들 요사밧과 빈누이의 아들 노아디아가 보는 가운데서 우리아의 아들 제사장 므레못에게 그 은과 금과 그릇을 넘겨주었으며 그 모든 것과 개수를 세고 무게를 달아 즉석에서 장부에 기록하였다. 그러고서 포로 생활을 하다가 돌아온 모든 사람들이 이스라엘 하나님께 불에 태워 바치는 번제를 드렸다. 그들이 바친 제물은 모든 이스라엘 백성을 위한 숫송아지 12마리와 숫양 96마리, 어린 양 77마리, 그리고 속죄 제물로 숫염소 12마리였다. 그런 다음 그들은 유프라테스강 서쪽 지방의 총독과 관리들에게 황제의 명령이 적힌 편지를 전하자 그들은 하나님의 성전을 짓는 일에 적극 협조하였다. 오늘 말씀을 보면 흥미로운 지점이 있습니다. 어떤 지점이냐 하면 이렇게 얘기를 하죠. 에스라가 황제한테 22절인데요.
자기를 신뢰하는 사람은 축복하지만 저버린 사람은 벌하시는 분이라고 말한 적이 있기 때문에 황제에게 군대를 보내서 도중에 원수들로부터 우리를 지켜달라고 부탁하는 것을 부끄럽게 여겼다. 이 부분입니다. 이제 이제 예루살렘으로 가는 그 길에 여러 가지 귀중품 같은 것도 이제 성전에 갖다 집어넣을 거예요. 그런 것도 가져가고 이런 상황인데 불안할 수 있잖아요. 먼 길을 가다 보니까. 그래서 이제 황제한테 군대를 보내서 좀 지켜달라, 보호해달라고, 경호해달라고 하고 싶은데 이미 말해놓은 게 있어서 창피하다는 거예요. 그 말해놓은 건 뭐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을 따르는 사람들을, 하나님을 인정하는 사람들을 지켜주신다. 그렇게 얘기했는데 그것이 불안해서 군대들에게 군대를 보내달라 그러는 게 창피했던 거죠. 그래서 이제 에스라가 기도를 합니다. 지켜달라고. 그리고 전체적인 내용은 하나님이 그들을 지켜주었다 그런 이야기가 이제 나오게 됩니다. 근데 이게 너무 웃기잖아요. 아, 하나님에 대해서 내가 얘기해놓은 게 있어가지고 창피해서 말을 못하게 돼. 한쪽 마음은 이제 약간 불안한 게 있는 거죠. 왜냐하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좀 위험할 수 있으니까요. 원수들로부터 공격받을 수 있는 거니까요. 근데 끝까지 그 자존심을 지키고 군대를 보내달라고 하지 않고 자기들끼리 이제 그 여정을 가게 되는 그 내용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이런 모습은 우리 안에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누구에게 경호를 해달라고 하는 게 나쁜 일인 것은 아니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보호해 주시는 분이시라는 것에 대해 그렇게 막 100% 신뢰를 늘 하기는 쉽지 않다. 그럴 수 있다는 거죠. 특별히 늘 하던 일들이나 가던 장소들을 하면 괜찮은데 낯선 환경, 새로운 도전 그런 것들을 할 때 더더욱 우리는 하나님에 대한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실 거야 그것에 대한 마음이 좀 흔들릴 수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그럴 때도 어쩌면 우리에게 기회일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오늘 말씀 그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에 갈 때 군대를 보내서 황제한테 얘기해서 요청을 해가지고 군대를 보내게 해서 경호를 받으면 훨씬 마음이 편했겠죠. 하지만 그렇지 않고 이 처음 가본 그 길에 하나님을 신뢰해 보기로 합니다. 그리고 그것은 하나님께서 이 여정 중에 함께 하신다는 것을 더욱더 누릴 수 있는 실감할 수 있는 기회가 됐었죠. 우리 삶에도 어쩔 수 없이 하나님만 의지해야 되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럼 두렵고 좀 절망스럽고 그렇습니다. 불안하죠. 근데 그와 동시에 우리는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 것 같아요.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다시 한번 믿고 실감할 수 있는 기회 될 수 있다는 거죠. 어쩌면 지금 이 방송을 보고 계신 여러분의 삶에도 그런 과정 있는 분들 있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가보지 못한 길을 해본 적 없는 그 일들을 함께 해본 적 없었던 사람들과 함께 해야 되는 모든 것이 불안 요소인 상황 중에 있는 경우가 분명히 있습니다. 근데 그때는요 그와 동시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다시 실감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다는 것, 그리고 그 신실하심을 누릴 수 있는 그런 우리 됐으면 좋겠네요. 새로운 날이 밝았어요. 새로운 날은 다 새로운 날인 거잖아요. 이 날을 경험해 본 사람은 없으니까요. 여러분들은 어떤 기대와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신지 모르지만 오늘도 약간의 그 불안함 가지고 또 다른 면에서는 하나님을 조금 더 신뢰하는 그 마음 가지고 그렇게 주권자 되어주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을 누릴 수 있는 오늘 새 하루 됐으면 좋겠네요. 기도할게요. 하나님, 예루살렘으로 가는 그 길이 불안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저 같아도 그랬을 것 같거든요. 황제한테 얘기해서 경호할 만한 군대를 보내달라고 얘기하고 싶은 마음 얘기하는 게 요 턱까지 왔었겠죠. 하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시는 분이시라고 말해놓은 게 있어서 그걸 못했대요. 우리도 뭐 원튼 원치 않든 자의반 타의반 그런 경험을 하게 됩니다. 무언가 확정 100% 확실하지 않는 그런 상황 속에 우리가 있을 때 불안하고 두렵지만 그 속에서 또 붙들어주시는 그 하나님을 저희 다시 바라보게 됩니다. 그 하나님을 다시 누리게 됩니다. 그 하나님을 다시 신뢰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기도하는 거잖아요. 하나님, 다시 불안함 속에서도 신실한 하나님 되시는 그 하나님을 찾기 위해서요. 오늘도 새로운 날이 밝았습니다. 우리가 어디서 우리의 도움이 오겠습니까? 우리 눈을 들어 산을 바라봅니다.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 하나님에게서 온다라는 그 말씀처럼 오늘도 수많은 불안 요소들 중에서 신실한 하나님 되어주시는
하나님을 놓치지 않고 누리는 우리 되기를 원해요.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